드라마에서는 헌칠하고 강렬했던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런 이등신에 타서 코믹한 캐릭터로 변신했다구요. 타이틀음악도 새롭게 만들었단다. 녹음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는데, 근데 가만가만 저 혹시 그린 기억 속의 그대? 아마 현진영 씨 안녕하세요. 주제곡을 직접 부르셨나봐요. 만화는 못 그려갖고요. 만화는 못 그리니까 거기에 있는 음악,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는 저희 팀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가수가 아닌 음악 감독으로서의 현진영 씨. 드라마 음악 감독 정구성 씨와 함께 애니메이션 주몽의 음악을 맡았단다. 네, 형이 그걸 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부딪히는 이 소리가 아니고 과연 어린이들이 생각했을 때 탁 때리면 어떤 소리가 날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용 측에는 한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바로 영웅이 되기 위해 기초 기반을 다지는, 그래서 주몽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설정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요소를 가미했다는 아주아주 중요한 사실. 자, 기대하셔도 될 듯 합니다. 연말 동기야! 다음 이곳은 고전무용학원. 알고 보니 뮤지컬 배우들의 트레이닝 현장이었다. 이름하여 뮤지컬 대장금. 드라마 대장금이 뮤지컬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그런데, 헛! 영포왕자님 아니세요? 아니 여기서 지금 뭐하세요? 영포왕자님도 여기 출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맡은 역할이 민종사관 역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는 지진희 씨가 연기했던 역을 맡았는데, 워낙에 그 드라마가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괜히 이거를 저희들이 뮤지컬로 만들었을 때 원작보다 못하다 이런 소리를 또 자칫 잘못하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소리 듣지 않게끔. 어찌하면 효과적으로 극의 감동을 전할까 무지 애를 쓰고 있단다. 그 어렵다는 전통 무용 연습도 한창. 아니 그런데 주인공 장금이는요, 트리플 캐스팅된 배우 중 한 분 최보영 씨.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이미 이영애 씨가 했던 캐릭터가 장금이었어요. 캐릭터가 다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영애 씨랑 다르잖아요. 다른 배우고. 그래서 또 부담이 많이 돼요. 사랑의 테마 듀엣곡을 연습 중인 뮤지컬의 장금이와 민정우 중사관. 아니나 다를까 뮤지컬에서도 찬찬한 러브라인은 형성된다. 이곳이 우리에게 가장 그리운 곳이 지금 이 순간 영원히 머물고 싶어. 노래만 들어도 감동이 마구마구 밀려오는 뮤지컬 대장금. 곧 대망의 막이 오를 예정입니다. 차만큼은 최근 프로덕션 드라마 변신품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전략 안에 요즘 뜨고 있는 신종 사업 형태라는데, 바로 돈 한 번 들이지 않고도 엄청난 홍보가 가능한 인기 드라마 마케팅. 드라마를 차용한 별별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 뭐예요? 인형? 이것들은 평범한 인형이 아니라 몸체부터 의상까지 전부 손수 수작업해서 만든다는 구체관절 인형이란다. 이 중 드라마 관련 인형이 있단 말씀? 주몽이 이번에는 인형으로 변신. 여기 있는 이 무늬 자체가 그 부여해졌던 그런 무늬, 정확한 무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일단 다 똑같이 보증을 했고요. 천 자체도 이제 배우들이 입었던 의상 천과 거의 유사한 거 찾아서 제가 했습니다. 천
정말 예쁘다. 주봉의 등장인물에서부터 드라마 궁의 주인공까지 드라마 속 인물과 어찌 그리 똑 닮았나요? 자, 그래서 화제 집중이 특별히 제작해봤다. 드라마 주몽이 아니라 인형극 주몽. 내 신분을 밝힐 처지가 못돼서 숨겨왔다만 난 부여의 왕자다. 기억해둬라. 난 네가 마음에 든다. 부여에 오거든 꼭 나를 찾거라. 한심한 놈. 왕자가 아니라 인형이겠지. 여여, 똑같잖아. 자, 이 인형 드라마의 재탄생. 해외 대한민국을 알려내는 또 하나의 한류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니 드라마의 변신은 무죄. 기대됩니다, 정말로. 네, 네. 드라마로 다시, 아니요, 만화로. 다시 돌아온 주몽. 보니까 참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네, 뭐. 오늘 오후 4시에 네. 처음 방송이 됐거든요. 조카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한자왕 주몽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저도 보면서 좀 한자 공부도 좀 해야겠어요. 공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요즘 우리 국내 애니메이션들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포트 태권브이도 그랬고, 천년 여우 여우비도 그랬고, 네. 그 이 주몽 만화도 그 애니메이션이 발전하는데 큰 힘을 보태줬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갖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이제 이 드라마를 소재로 한 다른 대중문화들도 또 한류의 주역으로서 당당히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중문화뿐만 아닙니다. 요즘 네. 스포츠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큰 힘을 마음껏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지요. 네. 어제 박태환 선수의 그 동메달도 정말 가슴 벅차올랐고. 그렇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이제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기용을 받는 국민 남동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니까요. 31일 날 예선전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